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공유식부 진야입니다. 네 여러분, 제가 드디어 찍었습니다. 바로 수비드 대 에어프라이어 2탄, 바로 이 통삼겹 편을 말이죠. 저번에 제가 에어프라이어 대 수비드 1탄인 목살 편을 찍었을 때 마지막에 제가 이 편을 통삼겹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제가 작게나마 변명을 해보자면, 제가 그때 에어프라이어 대 수비드를 찍었을 때 약간 좀 설명이 미흡했던 점이 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좀 고민하다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. 네, 뭐 말 그대로 변명이니까요.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은 에어프라이어 수비드 요리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더 붙여드릴게요. 그러면은 서론은 이만하고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가보실까요? Go!
여러분 드디어 수비드와 에어프라이어 통상겹이 완성됐습니다. 와우! 에어프라이어는 총 앞뒤로 30분씩 1시간을 했고 연 4시간짜리 수비드입니다. 외견상으로는 수비드가 약간 좀 덜 익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일단 맛을 한번 보고 더 판단해 봐야겠죠? 맛을 봐보고 있습니다. 나는 이 수비드 통상겹부터 윤기 보이십니까? 윤기 아 진짜 제가 제오리 먹으면서 이렇게 입맛 다시는 경우 별로 없는데 아 옆에 있는 건 이거는 쌈장이랑 마늘이에요. 그럼 한번 자 먹어보겠습니다. 와 역시 수비드라 부드러움이 달라요. 부드러움이 괜히 수비드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다음엔 에어프라이어. 그냥 교정 중이라 뼈 없는 부분으로. 자, 이 부분. 좀 보쌈 같은 느낌이 더 강하네요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이것도 마늘 쌈장을 올려서. 그럼. 에어프라이어 통상겹도 맛있긴 하지만 수비드 통상겹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에어프라이어 통상겹도 충분히 육즙이 많고 부드러운 편에 속하긴 하지만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그런 구수한 냄새와 맛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? 아무래도 그 뜨거운 열기로만 익힌 거라 상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간 덜 국미가 당기는? 좀 덜 끌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수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겉에 한번 시어링을 했기 때문에 그 불맛도 확 살아나고 그리고 4시간 동안 수비드를 해서 그런지 육즙도 쫙 하고 잡혀있고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수비드가 진짜 맛있어요. 그러면은 2시간짜리와 4시간짜리 수비드를 비교해볼까요? 이게 2시간짜리 여기 뼈 보이시죠? 오돌뼈 보이는 게 2시간짜리, 이게 4시간짜리. 일단은 4시간짜리랑 2시간짜리 비교를 위해서 한번 찢어볼게요. 좀 목살 때랑 다르게 2시간짜리는 그렇게 잘 찢어지진 않네요. 그럼 4시간짜리는? 아, 보이십니까, 여러분? 진짜 이렇게 확연히 달라요, 확연히. 다시 한번 2시간짜리를. 와, 진짜. 이 정도로 다르네요. 이 정도로 이거랑 이렇게 찢어지는 게 다릅니다. 아까 4시간짜리는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제 2시간짜리로 먹어보겠습니다. 2시간짜리가 약간 좀 더 진짜 약간 질기네요. 에어프라이어보다는 좀 더 부드럽긴 한데 4시간짜리보다는 질겨요. 2시간, 4시간짜리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6시간, 12시간, 24시간짜리 수비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이거는 제가 친구랑 맛있게 먹겠습니다.